여느라가 추석에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하니? 음식은 누가 하고? 이제 시작해서 어느 세월에 하려는지 원?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추석이 되려면 아직 5일이나 남았는데 아니, 이보다 더 어떻게 빨리 와요? 그래도 빨리빨리 다녀야지. 그래, 이번 음식은 어떻게 할 거니? 아니, 식구도 얼마 없는데 어머니 이번엔 좀 간소하게 하려고요. 그래, 그럼 간소하게 해. 저는 깻잎전, 동태전, 고추전, 애호박전, 산적꼬치, 동그랑땡전만 하고 그다음에 나물은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숙주, 깻잎 이 정도만 하렴. 잘 모르시네, 어머니가 요즘은 어머니 명절 음식으로 떡볶이가 왔다 해요.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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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돌아가신 증조할아버지께서 노하시겠다. 아니,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증조할아버지도 못 드셔보셔서 그렇지 맛 한번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라니까요. 어머니 그냥 이렇게 뜯어서 그럼 어머니 진짜로 요즘에 어머니 누가 전부 치고 막 그래요, 어머니. 줘봐라. 어머니 어때? 맛있어요? 아니, 이 맛은 그래, 이 맛이야. 감동적인 맛이고. 네, 어머니. 예. 이번 추석은 네. 이 떡볶이하고 니들 좋아하는 걸로 해. 그래, 어머니. 그러면 우리 이따 떡볶이 먹으면서 문물부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간단해요, 간식 먹으면서. 하여튼 올 추석은 온 세대가 평화롭게 보내세요. 신통방통 장신. 만사형 간신. 에게 물어봐. 원, 투, 트리, 포.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오늘은 민족의 대명절이죠. 추석을 기다리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명절 때 가족끼리 모이면 꼭 잘 놀다가 싸우는 게 이게 국룰이에요. 네네. 저는 그중에 제일 무서운 게 이 고부 간의 갈등인 것 같은데. 네네. 추석 전후 9월, 10월에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는데 이혼율이 가장 높답니다. 추석 전후에. 하여튼 이번 추석은 우리 서로 소통하고 오해 없이 평화롭고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석을 앞둔 만큼 네. 좀 특별한 걸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꿈해몽도 좀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예. 간만에 보살력을 좀 발휘해서 저희가 네네네. 풀어보도록 해보죠. 예. 서장훈 씨 집에 놀러 갔는데 갓난 남자아이가 자고 있었어요. 너무 예뻐서 한번 안아보고 다시 눕혀놓았더니 뒤에서 서장훈이 웃으면서 쳐다보는 꿈을 꿨어요. 무슨 뜻일까요? 뭐 좋은 꿈인 것 같아요. 뭐 나쁜 꿈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서장훈 씨 웃는 얼굴 보기 어렵거든요. 네. 복권 사세요, 여보. 대박입니다, 이거는. 이승훈 씨가 저한테 바닥에 동전이 있다고 주우라고 알려주셔서 제가 가서 막 주웠거든요. 다 죽고 뛰어와서 세어보니까 500원 4개, 100원 3개, 50원 2개, 2,400원이었어요. 좀 열심히 일하셔야 되겠네요, 이번요. 지금 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본인이 너무 시험하는 게 아닌가. 열심히 일해라, 뭐 이런 네. 뜻인 것 같아요. 땀 흘려라, 죽지 마라. 제가 서장훈이랑 싸웠는데 제 주먹에 서장훈이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수근이 나타나서 쓰러진 서장훈에게 고개를 끄덕여 주더라고요. 저한테 일부러 져준 걸까요? 오, 아 그럴 거예요. 그렇죠. 희망을 갖고 살아라, 그죠? 눕혀가지고 기분이 좋으셨다면, 네, 그걸로 만족합니다. 얼마든지 꿈에서 눕혀드리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든지, 네, 얼마든지 눕혀드리니까. 네. 하여튼 꿈은 네. 꿈일 뿐 오해하지 말자. 꿈은 꿈일 뿐 오해하지 말자. 자, 그럼 과연 오늘은 어떤 손님이 고민을 갖고 저희를 찾아오셨을지. 자,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신기해, 그치? 아, 이거 어디서 하는 거야? 그럼 지금 하는 거야?
뿜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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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 to the beatbox 손소독제 체어 체어 내려줄게 어 나 너무 떨려 나도 떨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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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알았어 안녕하세요 들어와, 알았어.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 와라 아유 밝다 앉아. 밝아 어. 자 이름을 한 명씩 이름? 김재연이요 김재연 13살이요 13살 초등학생이야? 네. 아유 키가 크구나 정다은이요 다은이도 친구? 네 저 김시현이요 시현이? 네 시현이도 무슨 일로 왔어? 아 저희가 학교에서 댄스 동아리를 하는데 거기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모르겠어 댄스 동아리 이름이 뭐야? 이름이 아직 없어요 그냥 댄스 동아리예요 그냥 댄스 동아리야? 니네가 댄스 동아리인지 아저씨가 어떻게 믿어? 아 보여줄 수 있어? 그럼 보여줘 봐. 야 무슨 댄스 동아리 말만 하면 어떻게 알아? 뭔지 봐야지. 우리. 니네 실력을 봐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보지. 자 뒤로 한번 가봐봐. 전국에 알려 너희들의 실력을. 어 준비가 하고 왔네. 오 야오. 오. 내가 리더네. 자, 재현이도 자신 있게. 재현이 자신 있게. 재현아 자신 있게. 잘했어. 야, 잘하네. 잘했어. 뭐 어떻게 이끌어가 잘하는데. 동아리 지금 회장? 회장 있어? 네, 대표. 네가 회장이지? 응. 어, 그래. 우리 다 알아. 다은이가 회장이고. 부회장, 네 둘이 부회장이야? 네, 제가. 시현이가 부회장이고. 네. 재현이는 뭐야? 저 그냥 1원. 그냥. 멤버야? 정교부회장이요. 어, 정교부회장. 오! 정교부회장이요. 어, 정교부회장. 오! 세게! 야! 더 세게 한 방을 질렀어요. 시현이가 그냥 이러니요. 니네가. 정교부회장이요. 니네가 동아리 회장, 부회장일지 모르겠으나 나는 전교부회장이다. 아니. 그런 뜻 아니었어요. 아니야, 그런 뜻 아닌 거 알아. 아저씨들이 재밌게 얘기하려고 한 거야. 그럼. 우리도 예능이야. 뭐 좀 재밌는 꼰수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니네까지 나왔는데 딱딱하게 할 수는 없잖아. 아니 근데 다은이는 언제부터 춤을 췄어? 전 제대로 배운 지 1년 정도 됐고. 1년? 아, 배웠어? 그 방송 댄스 뭐 이런 데 다녔어? 학원? 지금 퀴즈, SH 퀴즈 공연단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니? SH가 뭐야? SH 주택공사 얘기하는 거야? 어떤 거 얘기하는 거야? 아저씨들도 알게끔 해줘야 니네들만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야. 니네도 너무 하는 게. 니네 아빠는 알아 이거? 어. SH인가 그거 뭐 알아? 얘기하면 딱? 네. 니네 네가 딸이니까 알겠지. 아니 근데 몇 명인데 댄스 동아리? 9명이요. 9명? 네. 총 9명 중에 남학생 몇 명이야? 남학생이 4명이요. 4명? 네. 그럼 여학생이 5명? 네. 그 남은 여학생 한 명 왜 안 데리고 왔어? 어... 이런. 걔네는 시간이... 아, 5명이요. 2명이요. 시간이 안 됐어? 네. 미안하다, 어. 아니, 근데 뭘 어떻게 이끌어가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그냥 뭐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하니?
일주일에 수요일에 한 번 모이는데 수요일 시간이구나.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저희가 안무를 보여주면 그거를 이제 잘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 왜 들어왔어 걔는? 걔 왜 들어왔대? 몰라요. 몰라? 네, 모르겠어. 그러면 그만하래. 하지 말라고 그래. 다른 데 가라고 그래. 이렇게 할 거면 나가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다시 돌아왔어. 그러면 니네 셋 말고 또 열심히 하는 멤버가 있어? 몇 명 있어? 없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는데. 니네 셋만 딱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면 네, 니네 셋만 해. 걔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뭐 즐겁게 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니들끼리 열심히 하고 니들끼리 재밌게 놀아. 그럼 되잖아. 학예회나 재능나눔 같은 데에서 성과를 보여줘야 돼서 한 번 들어왔으면 다 같이 해야 돼. 연습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 정규 부회장이니까 딱 부러지는구나. 야. 아니 근데 재현아, 다은아, 시현아 너네가 문제가 있어. 댄스 동아리인데 이름도 없고 니네 뭐야? 댄스 동아리인데요? 너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름은 이게 뭐야? 이름은 이렇게 하자. 뭐 아주 임팩트 있게 간단하게 짓자. 뭐 기대된다. 무덴. 무엇이든 물어보살 나갔다 온 애들의 댄스 동아리 해가지고 무덴. 오. 이름 괜찮지 않니? 무덴? 댄스 동아리 무덴. 느낌 있잖아, 무덴. 싫은 말 엄마. 그러면은 학교 이름이 어디 초등학교야? 행고등학교. 행고등학교? 네. 행댄? 행댄 이러니까 약간 메이커 이름 같기도 하고. 몇 년 됐어? 두 달 됐어요. 아, 만든 지? 네. 이해해줘, 걔네들도. 두 달 됐는데. 남자애들 니네 좋아서 들어온 거 아니야? 걔네들? 짝사랑 너 뭐? 아, 네. 누구 짝사랑하는데 다? 저희 동아리에서 제일 말 안 듣는 놈 짝사랑하겠지. 그 네.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오늘 고민이 얘네가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우리 다은이가 막 걔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동아리에 저기 남자친구. 얘 마음은 자기한테 춤도 좀 더 열심히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한다 그러고 뭐 대충 하고 이러니까 그게 짜증이 나서 온 것 같아. 걔는 근데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야, 동아리에? 친구가 들어오고 싶다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근데 너한테는 관심이 없고. 어? 댄스에도 관심이 없고 다른 애한테 관심이 있어, 걘? 아, 그게 그 친구랑 저랑 수요일 날에 1시간 반을 사귀었거든요. 1시간 반을 사귀었다고? 뭔 어떻게 어떤 시스템이야? 어렵다. 이제 댄스 동아리가 끝나고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고백을 해서 제가 받아줘서 이제 사귀게 되었는데 제가 집을 가고 이제 전화로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난 후로 제가 그 친구를 이거나 먹고 가. 이거나 먹고 가. 누구 닮았는데? 네가 얘기하지 말고 재현이가 얘기해봐. 누구 닮았어? 솔직하게. 강호동님. 저 진짜. 저도 강호동님 닮았다고 생각. 강호동이야 그러면. 왜? 너 누구 닮았는데? 저 약간 그 송중기랑 송강이랑 강호동님 섞인 그런 얼굴이 있어.
됐고, 근데 뭐 생각해봐. 맨날 이제 니네 또래 오면 하는 얘긴데 한 시간만 사귀는 게 뭐 사귀는 거야? 제 남자잖아요. 제 남자잖아요. 그래도 얘네 한 시간 반 안에 할 건 다 했어요. 뭐 했어? 뭐 했어? 그날에 비가 왔는데 같이 우산 쓰고 손 잡고. 그래, 아이고. 지금은 니네가 진짜 걔가 좋고 너무 막 막 생각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니들 또 나이 먹잖아, 성장하고 이러면 눈이 또 바뀌어요. 또 뭐 아예 별로고 나중에 중학교 갔는데 또 보니까 또 막 되게 멋있는 애가 또 새로 생기고 이래. 그러니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걸 떠나서 열심히 해서 걔네들이 자연적으로 흡수될 수 있게 만들어 봐봐. 진짜 멋있다, 와 우리도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 있잖아. 그렇게 한번 만들어서 흡수되게 만들어 봐봐. 그리고 니네가 잘해야지 6학년이 5학년 후배들이 물려받아서 그 댄스 동아리의 역사를 쭉 이어갈 수 있는 선배로서의 그 발받침을 정확하게 해주면 좋잖아. 그치? 네. 다음 모임 때는 리더인 다은이가 자 오늘 함께 출 춤은 뭔데 배울 친구들은 재밌게 배워주고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우리 할 테니까 그래. 너희들 자유로 해 이렇게 딱 얘기해. 그치? 굳이 안 하는 애는 너 여기 쓰고 넌 여기 쓰고 너 왜 안 따라 여기 들어왔으면서 너 그럴 거면 하지 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즐겁게 살면 돼. 즐겁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누가 뽑을래? 제... 시현이 뽑을래? 짝사랑하는 저기 친구 이제 그만 생각해라 이런 얘기야. 그 오늘 마지막으로 저기 저 카메라 보고 그 호동이한테 한마디 해. 안녕. 이만 너를 놓아주도록 할게. 그래. 오 멋있다. 오. 근데 나도. 내 마음은 몰라. 나한테 헤드락 걸지 말고 잘 지내자. 안녕. 그래. 여기서 아니, 가리지 말고 늦었으니까 알았지? 빨리 조심해 가. 조심히 가고 작가 이모한테 문자 잘 도착했다고 보내고 알았지? 네. 안녕히 계세요. 화이팅. 그래요. 착하라. 부회장. 괜찮지? 뭐가요? 문자 열어. 들어가. 뭐가요? 문자 열어. 들어가.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